지금 집값이 하락할 만한 근거가 있을까요? 뭐 이런 질문도 있는데 사실 지금 집값이 하락할 만한 요소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보통은 이제 집값이 하락할 요소가 뭡니까? 라고 얘기하면은 집을 사줄 사람이 없다.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시거든요. 이제 아이가 뭐 이제 태어나지 않고 지금 집을 사줄 사람이 없고 PIR이 얼마고 뭐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은 그러면 무주택자가 집을 사는 게 많으면 그게 시장의 주력이면 그러면은 뭐 그런 얘기가 뭐 맞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은 갈아타기 수요도 지금 상당히 많거든요. 거래량을 보면은 집을 팔아서 이걸 가지고 이동하는 수요가 꽤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판 집을 또 누구는 사고 그러면 그 산 집을 또 팔아서 또 누군 또 이동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도미노로 지금 이동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래량이 이렇게 늘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반대로 얘기하면은 이게 돈 모아서 언제 저 집을 사요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나는 집이 있어요. 이미 나는 뭐 5억이든 7억이든 뭐 8억이든 집이 있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그동안 모은 돈을 합쳐서 대출을 좀 더 받아가지고 10억, 12억으로 막 이동하고 그럼 10억, 12억인 집을 또 팔아서 그분들이 또 뭐 이동하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기존에 있는 자산에 플러스 알파를 해서 사는 게 많습니다. 지금은 물론 아예 무주택이고 아예 나는 그냥 처음부터 영원부터 계좌에서 돈을 모아가지고 차곡차곡 돈 모아서 집을 사는 분들도 있죠. 그런 분들은 뭐 정책 자금을 받아가지고 뭐 3에서 뭐 한 5억, 6억짜리들 이런 것들을 사고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거를 또 판 사람들이 또 사고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비아파트를 팔아가지고 아파트로 오는 사람들도 있고 비아파트인 뭐 상가나 뭐 건물 같은 거를 지방에서 팔아가지고 서울이나 수도권으로 오고 있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지방의 대도시들은 아예 나는 뭐 대구를 떠날 순 없어 이런 분들은 지방에 있는 뭐 건물 같은 걸 팔아가지고 아예 아파트로 막 합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도대체 돈이 어디 있어서 이 집을 삽니까? 이 가격에 누가 사주는 거죠? 라고 말하기에는 이미 자산이 있는 사람들이 많이 사고 있다. 그러니까 이거는 단순히 소득 대비 얼마로 따질 수는 없는 거죠. 내가 소득이 예를 들어 연봉이 1억인데 15억짜리 집을 절대 못 사냐? 아니죠. 내가 집이 8억짜리가 있으면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뭐 10억짜리가 있으면 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보셔야 되는 것 같고 그러면 이게 장기적으로는요. 초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당연히 인구도 감소하고 하면은 수요가 줄어드는 건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맞죠. 근데 이게 지금 당장 그럼 앞으로 뭐 2년, 4년, 6년 안에 어마어마하게 쓰나미처럼 몰려올 만한 인구 감소는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 유동성이 또 이제 금리가 어쨌든 잠겨진 수도꼭지가 풀리는 거죠. 그동안 물을 막 콸콸콸콸 썼어. 물값이 워낙 싸가지고 우리 막 수돗물을 막 엄청 썼었어요. 저금리 시절 때. 근데 갑자기 이제 뭐 가뭄이 들어가지고 물을 이제 못했어. 못 썼어. 그러니까 이제 샤워도 못하고 막 이러고 있었단 말이지. 근데 이제 금리를 이제 다시 내려준대. 그러니까 이제 조금 물 쓰셔도 돼요. 라고 하면은 아, 그래? 그럼 나도 이제 물 좀 써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 시기로 이제 가다 보니까 그러면 이제 초장기는 잘 모르겠고 당장은 집을 사려는 수요가 있는 거죠. 왜냐면 당장 나는 애를 키워야 되고 그리고 우리 애는 뭐 학교도 가야 되고 이왕이면 좋은 학교 가서 키우고 싶고 좋은 학군이나 좋은 지역 가서 나도 살고 싶고 이 사람의 어떤 기본적인 욕망인 거죠. 거기다가 요즘에는 집에 대해서 약간 명함으로 생각하는 게 크기 때문에 어느 동네 사세요? 어디 아파트 사세요? 이게 되게 커요. 그래가지고 예전에는 뭐 건물주예요 뭐 이런 얘기들 많이 했지만 지금은 건물이 있는 거가 별로 그렇게 크게 메리트가 아닌 세상이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건물주보다는 차라리 어느 동네 어디 아파트 살아요를 더 쳐주는 세상이란 말이지.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 특성상 아 저는요 뭐 이렇게 뭐 은행에 뭐 얼마 있고요 제가 뭐 테슬라가 몇 주 있고요 뭐 이런 얘기 해봐야 아 네 뭐 이러거든요. 근데 아 제가 저는 뭐 반포 어디 삽니다 그럼 아이고 뭐 성공하셨네 뭐 이러거든요. 그런 문화도 있고 거기다 정책도 있고 뭐 이런 것들 다 따져보면은 아유 뭐 한 두 채 가지고 있어봐야 뭐하냐 그냥 이거 뭐 한 채로 합치자 뭐 이런 수요들이 지금 작동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반대로 얘기하면은 지금 막 엄청 치고 올라간 단지들은 제가 봐도 좀 너무 센 것 같아. 이 가격이 이렇게까지 갈 정도는 아니지 않나 라는 생각은 많이 듭니다. 근데 뭐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좀 완만한 회복을 한 곳들은 어떤 시간의 뭐 지남도 있고 그리고 지금 시장의 분위기나 기대감 같은 것들도 고려하면은 아 그래 이제 여기가 이제 회복세로 왔구나 라는 거는 뭐 명확한 곳들이 뭐 많아졌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은 하락을 예측한다면 이제 갑자기 경기가 이제 엄청나게 안 좋아지는 거죠. 뭐 글로벌적인 어떤 위기가 온다거나 아니면 뭐 미국발 뭐 경기 침체가 뭐 강하게 온다거나 뭐 중국이나 뭐 아니면 뭐 중동이나 뭐 이런 데서 진짜 무슨 뭐 전쟁급의 어떤 뭐 위기 상황이 온다거나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뭔가 좀 기대감을 뛰어넘을 만한
어떤 그 공포감? 공포감이 다시 한번 좀 와야 되는데, 2년 전에는 이제 금리가 급등한다는 공포가 있었었고, 근데 지금은 그런 공포가 그럼 뭐가 있느냐? 어떤 게 지금은 사람들한테 공포감을 주는 거냐? 라고 생각하면은, 당장은 뭐 그렇게 아주 많이 보이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또 아니다. 이제 경기 침체가 이제 막 엄청나게 강력하게 올 것이고, 경제 위기급의 경제 침체가 올 것이다. 라고 말하시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뭐 그거가 맞다면은 아무래도 이제 뭐 그때는 뭐 집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회사가 또 약간 무너지고 뭐 직장이 흔들흔들 할 거기 때문에 그러면 당연히 수요가 확 꺾이겠죠. 80, 90년대처럼 대한민국이 고성장 시대가 아닌 정책이 경제라서 부동산으로 크게 재미 볼지 모르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런 생각은 해요. 그러니까 부동산 투자가 과연 과거보다 더 돈을 많이 벌 수 있을까? 과거보다 더 벌기가 쉽진 않겠죠. 왜냐면은 최근의 급등은 사실 여러 가지 여건이 다 맞아가지고 이렇게까지 할 수가 있을까? 금리도 갑자기 내려가고, 그다음에 모든 막 규제도 막 엄청나게 강했고, 모두가 막 똘똘한 한 채에 막 광풍이 불고 막 이럴 때였기 때문에 정말 웬만한 자산 시장을 다 뛰어넘는 정도의 수익률이 났는데 앞으로 과연 그렇게 될까? 그런 선제 조건들이 다 딱딱딱 맞아드는 그 교집합이 나타날까? 라고 생각하면은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항상 제가 이런 얘기 몇 번 하는데 부동산 투자가 제1의 투자다라고 말을 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크게 봤을 때 그러면 가장 확률 높게 돈 버는 게 뭐냐라고 생각하면은 저는 여전히 그래도 부동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우선 첫 번째로 이 집을 사는 거잖아요. 뭐 이게 우리가 뭐 상가를 사거나 아니면 뭐 무슨 땅을 사는 거 대비해서는 어찌됐든 간에 필요한 거를 사는 겁니다. 필요한 거를 사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걸 또 되게 좋아해요. 필요도 한데 사람들이 되게 좋아하는 거를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은 이거는 돈이 있고 없고의 문제지 돈이 있다면은 우선은 확률 높은 투자처이기는 합니다. 그러니까 돈을 버는 확률. 아니요. 저는 수익률이 높은 걸 원하는데요. 그게 아니라 돈을 버는 거. 그러니까 내가 1억에 샀는데 1억 500만 원이 될 확률. 그러니까 올라갈 확률은 확실히 집이 높은 거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수익률로 봤을 땐 다른 게 더 좋을 수 있습니다. 뭐 코인이 됐든 아니면 뭐 주식이 됐든 수익률 자체는 다른 게 훨씬 더 클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두 갈래의 길이 있잖아요. 첫 번째, 나는 그냥 수익률이 좀 낮지만 그래도 올라갈 확률이 높은, 맞출 확률이 높은 집에다가 제 전 재산을 넣겠습니다. 뭐 이런 분들이 있습니다. 아니다. 나는 집은 그냥 살기만 하면 되기 때문에 월세로 살고 남아있는 돈을 수익률이 높은 거에 넣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수익성을 따지는 거죠.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습니다. 투자 수익률. 뭐 저는 이 두 개 다 나쁘지 않다고 봐요. 왜냐면은 뭐 코인 투자를 하든 뭐 엔비디아를 하든 잘만 굴리면 부동산 상승률을 이길 수 있거든요. 거기다가 환금성도 좋지 세금도 적지 그러면 나쁠 게 뭐가 있습니까? 훨씬 더 좋은 거니까. 그러면 당연히 이걸 하는 게 맞죠. 근데 문제가 있다 이거죠. 문제가. 그렇게 하기에는 우선은 변동성이 되게 큰 거에 내 전 재산을 갖다 집어넣어야지만 사실상 이 서로의 어떤 상승률이나 상승세를 비교를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주식이 20%에서 뭐 100%가 올랐어요. 거기에 내 전 재산을 넣었으면 당연히 엄청난 성공을 했겠지. 근데 보통 그렇게 변동성이 엄청 크고 막 무시무시한 투자처에는 전 재산을 다 못 넣거든요. 전 재산을 못 넣는 게 문제인 거죠. 수익성은 되게 좋아. 근데 천만 원 넣었어. 근데 집은 수익성이 별로 안 좋은데 한 5억 넣었어. 그러면은 여기서 오는 갭이 되게 큰 거고, 두 번째로 이 집 자체가 되게 큰 규모의 투자잖아요. 어찌 보면. 그러니까 5%가 올라도 사실 상당히 많이 올라가는 거죠. 금액 자체로는 많이 올라요. 절대 금액이 큽니다. 그래서 반대로 빠지면 절대 금액도 많이 빠져요. 손해도 많이 보는데 이득액도 크죠. 그러면 반대로 주식이나 코인은 뭐냐면 수익률은 좋은데 절대 금액으로 수익액으로 봤을 때는 작을 때가 많아. 그리고 이걸 키우려고 보니까 돈을 왕창 넣어야 되는데 리스크가 커지니까 이제 막 레버리지를 쓰고 막 이런 것들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변동성이 더 커지니까 못 버티기도 하고 막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둘 중에 잘하는 거 하면 됩니다. 잘하는 거. 근데 뭘 일반 사람들이 잘할까라고 생각해 보면은 그래도 여전히 그래도 아파트를 가지고 내가 거주할 수도 있는 그런 괜찮은 집을 사는 게 확률이 제일 높지 않나. 그래서 저축을 해가지고 열심히 좀 좋은 직장이나 아니면 좋은 수입을 어떻게든 만들어가지고 레버리지를 일으켜가지고 집을 사는 게 가장 확률이 높다라고 말을 뭐 계속 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최고의 투자처입니까? 라는 거랑은 또 다른 얘기입니다.
부동산 주식 둘 다 잘하면 되죠. 네, 맞습니다. 부동산 주식 둘 다 잘하면 되는데 보통은 둘 다 잘하려다가 둘 다 못하는 경우가 많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지 잘해요? 라고 보면은 제가 봤을 때는 주식을 잘하시는 분들 중에서 부동산을 그냥 좋은 거 그냥 하나 사가지고 거기서 실거주를 하시면서 주식을 그냥 열심히 하시는 분들, 요게 괜찮은 것 같아요. 주식을 잘한다면. 왜냐면 세금도 제일 세이브가 되고 환금성도 좋고 뭐 대응하기도 좋고. 그래서 집을 좋은 거 하나 사고 주식을 잘하면 돼. 근데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 대부분 주식을 잘하는 사람이 없고요. 왜요? 그냥 미국 그냥 S&P만 사놓으면 되는데요. 그런 분들은 잘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주식은 사고팔고를 잘하는 게 아니라 장기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주식을 끈기 있게 잘 들고 있는 사람이 잘하는 거죠. 그러니까 S&P500을 사서 장기 보유해라. 그럼 부자가 될 것이다. 이미 정답은 다 알려줬어. 이거는 오픈북도 아니야. 이미 정답은 나와 있어. 근데 적기만 하면 돼. 근데 이거를 그 깜지라고 하나요? 계속 적어야 돼. S&P 500은 무적이다. 이거를 10년 동안 적으라는 거야. 그거를 깜지를 계속 적으래. 그럼 할 수 있냐고. 못 해먹겠는 거지. 야, 이걸 어떻게 하냐고. 이걸 미치겠는데. 그러니까 빨리 다른 거 없나 옆에를 딱 봤더니 옆에 애들은 이거 막 안 적고 있어. 안 적고 있는데 여기 갔더니 막 뭐 엄청나게 올라간대. 그럼 저기 따라갔다 여기 따라갔다 막 하는 게 너무 쉬워져가지고 힘든 거죠. 그러니까 저는 주식을 잘하는 분은 부동산을 굳이 할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뭐 더 빠르고 더 편하고 더 상위 개념의 투자가 있는데 뭐하러 부동산을 해? 할 이유가 없죠. 그냥 자기 살 집 하나 사놓고 그냥 주식 열심히 하시면 되는 거지. 근데 주식을 잘해가지고 멋진 부동산을 살 거예요 라고 생각하는 순간 조금 꼬이는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좀 뭔가 투자도 꼬이고 막 이러는 거가 아닐까. 뭐 코인 잘하시는 분들도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요즘에는 막 80억짜리 100억짜리 집 같은 거를 코인을 투자 잘한 사람들이 막 집을 턱턱 삽니다. 그래가지고 야 나도 코인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죠. 그래서 이제 코인으로 잘해가지고 이걸로 집도 사고 차도 사고 해야지 라고 생각하시면 이제 꼬이는 것 같아. 그러면 좀 꼬이는 것 같습니다. 그냥 내가 잘하는 걸 하면 되죠. 잘하는 거를. 코인도 잘하면 됩니다. 네, 맞습니다. 코인도 잘하면 되죠. 뭐든지 잘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본인이 잘하는 게 있으면 잘하는 거 위주로 하시면 됩니다. 근데 둘 다 잘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자기가 잘하는 걸 어떻게 아나요? 해보시면 됩니다. 우선 주식부터 해보시면 됩니다. 주식 해보시고 돈 버는지 날리는지 한번 보세요. 주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뭐 책 보고 시작하시고 영상 보고 시작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조건 저는 주식은 한번 해보면 좋겠다. 한번은 해봐라. 왜냐면 내가 잘할 수도 있으니까. 근데 그런 게 있습니다. 내가 100만 원을 굴릴 땐 되게 잘하는데 이걸 1억을 굴릴 때는 못하는 분들이 있고 10억을 할 때는 폭망하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이제 이것도 어찌 보면 돈의 그릇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 사람의 어떤 그 깡이랄까? 아니면 어떤 그분이 어떤 그릇을 좀 확인하는 거랄까? 이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100만 원이라는 거. 그러니까 내가 잃어도 그만이야 라는 금액은 잘해요. 사람들이 생각보다. 왜냐면 뭐 이러면 어때? 라고 생각하니까 차분하고 이성적이 되잖아. 사람이 되게 차가워지잖아. 근데 예를 들어 한 10억이야. 예를 들어 내가 연봉이 3천인데 주식을 10억까지 만들었어요. 그럼 이 10억을 가지고 내가 이제 10%만 빠져도 1억이 날아가. 그럼 3년치 연봉이 날아가는 거죠. 그럼 그때도 과연 100만 원을 굴릴 때처럼 똑같이 차갑게 할 수 있는가? 그게 잘 안 되는 거죠. 그게 어려운 거지. 그러니까 규모가 작을 때는 변동성이 큰 걸 잘하는데 이제 규모가 커지기 시작하면은 높은 변동성이 이제 겁이 나기 시작하고 무서워지는 거죠. 그러면 변동성이 낮지만 좀 확률 높은 이런 실물 자산 쪽으로 막 사람들이 돈을 벌면 벌수록 이동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시 내 그릇에 맞춰가지고 작은 돈을 가지고 고위험 상품들을 막 투자를 하는 거죠. 막 그렇게 하는 거죠. 전 뭘 잘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럼 주식을 해보시면 됩니다.